윤석열 대통령입니다. 31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방첩사를 윤 대통령이 찾았습니다. 어제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. 문정부 시절 해체 뒤에 개편됐죠. 부대 명칭 개정 후 방첩사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.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 31년 만에 방첩사에 대한 방문입니다. 국군 방첩사령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방명록을 남겼고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서는 사이버 전투 역량 국가 안보 핵심이다라고 방명록을 썼습니다. 방첩사. 방첩사. 이양수 의원님. 네. 방첩사는 이 대공 용의점이 있는 것들에 대한 색출하는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?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기무사로 더 많이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. 기무사라는 그 지금 그 뭐 간첩 잡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부대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기무사에서 뭐 이렇게 댓글 단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전 정권에서 나쁜 일을 많이 했다. 그래가지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그냥 처벌하면 되는데 아주 기능 자체를 그 조각조각 내서 뭐 방첩 그런 활동, 간첩 잡는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와해시킨 측면이 있죠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들어서서 너무나 뭐 간첩들이 있다는 보고도 많고 뭐 여기저기서 뭐 잡아들여야 되는데 뭐 잡아들이지는 못하고 막 이렇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그 방첩 기능을 살려서 이름을 기무사에서 이제 방첩 부대로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굉장히 저 어떤 군 정보 기관으로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라서 대통령들이 대놓고 저기에 이제 찾아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저 부대를 찾아간 지 한동안 몇십 년 동안 그 부대 방문한 대통령이 안 계셨는데 이번에 부대를 완전히 개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법에 없는 짓은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만 일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렇게 방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.